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사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는데 또 함께 어울려 연합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전국에 그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떻게 전국의 그 기독교연합회를 아울러서 같이 함께 선을 이룰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. 이제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네. 전국의 기독교연합회가 잘 일을 해왔습니다. 네. 저는 전임자들의 그 일한 뒤를 이어서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에 주어지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전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 또 한국교회에 네.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네. 우리 목회자나 또 15,000 교회가 함께 네. 힘을 모두어서 네. 이런 어려움에 희망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네. 특별히 우리 경기도 기독교연합회는 내년도에는 3.1절 100주년 기념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예. 정말 나라 사랑하는 운동에 앞장을 서고 예. 아. C31 시군의 연합회가 예. 잘 예. 어우러져서 예. 정말 명실공히 경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예.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